스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음정 박자 가사까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맘대로 불러도 무조건 100점 주는 인심 좋은 초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바쁜 월요일 아침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내고 오는 우리 호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광남이에요. 우, 네네. 정말 이 월요일 아침에도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멋이 없으면 안 된다. 아, 멋이 없으면 안 된다. 멋이 없으면 예. 안 된다. 분수를 알고 국어를 알고 국어랑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네. 아 그러면 우리 호영 씨는 패셔니스타로서 네네네.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옷을 잘 입으려면 국어와 산수를 잘 해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아 예. 근데 그 주제라는 것이 나의 네. 주제라기보다 그날 그 상황의 주제 네. 맞으려 이제 과연 오늘 어디를 가는 것이냐 뭐 그런 거 예. 네, 그 분수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쵸. 나의 어울리게 상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도 주제와 분수를 안 우리 호영 씨 그렇죠. 패션 네 이진희 씨가 호영님 모자가 수박 같아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예 오늘 블랙 자켓에 코트입니까? 네, 네, 자켓. 예, 자켓에 또 그 수박같이 네. 그린색의 예, 블랙 스트라이프가 진 베레모 같은 걸 맞아요. 입고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산뜻하네요. 그렇죠. 예. 그거에 자켓. 그냥, 예. 네. 블랙 앤 화이트. 아, 밑에 또 밑에는 예, 이제 다크 네이비 체크. 체크. 아, 그렇죠. 저거 예쁘죠. 거기에 그냥 이제 검정색 굵고 이렇게 신고. 예. 네,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좀 산뜻하게 좀 입어봤어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자칫 어두워질 수 있는 호영이가 스럽지 않은데. 했는데 그냥 수박 모자와 맞습니다. 예, 팬츠로 멋을 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살짝 네. 좀 쌀쌀해졌�anayo. 예. 확실히.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비가 오고 비가 이제 와 있고 이러니까 예. 안에는 이제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었지만 그래도 겉에는 조금 살짝 두께감 있는 자켓 정도는 걸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박 모자가 진짜 산뜻하네요. 오늘. 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여름에 그런 컬러가 아니야. 그렇죠. 여름에 그린이 아니야. 맞아 맞았어. 어. 역시. 어, 그래서 이 선선함의 느낌이 맞습니다. 딱 오네요. 네. 칠구오사님이 네. 호영님 뮤지컬 킹키부츠 포스터 사진 너무 멋져요. 특히 구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주말에 보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본캐로 돌아오시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님을 응원합니다. 네, 킹키부츠 포스터 사진 저도 봤는데 이번 주말에 첫 공이죠. 네, 이제 예. 토요일 날 9월 아, 3일 날 제 첫 공이에요. 부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쩜 그렇게 예쁜 다리로 예. 뭐 너무나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표를 못 구한다고. 예, 완전 예. 매진 행렬을 하고 있어서 너무 사실은 좋죠. 너무 그쵸, 좋고. 그쵸. 예. 이번 주말에 네. 파이팅. 스타트합니다. 네. 네. 뭐 너무 멋지게 잘 해내시겠어요. 그럼 첫 공에 네. 첫 번째 우리 호영 씨가 나오시는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킹키부츠는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중간에 예. 합류를 하게 된 거니까 저의 첫 공연이 이제 그렇군요. 지금 네. 6100님이 전참시 보니까 아니 호영 씨가 이정현 씨보다 와를 더 잘하시던데요. 그 부채춤 소화력 뭐야 대단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아니 제가 정말 이제 똑같은데. 제가 이제 워낙에 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제 이정현 씨보다 더 잘하진 않죠. 워낙에 원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제가 이제 팬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학창 시절에 그 이정현 씨의 와는 한 번씩 안 따라한 사람이 그렇죠. 없었죠. 우리 예. 새끼손가락 이렇게 예, 해서 예, 마이크처럼 그렇죠. 이렇게 예. 안 해본 사람 없고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이제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또 익혀져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청취자 3608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지난 유행어지만 소확행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요즘은 소소하지만 쓸데없는 잔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소소하지만 쓸데있는 잔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대세래요.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주제, 이런 것도 재주라고 할 수 있어? 싶은 내 주변 생활의 달인,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재주 넘버 7 스파밤. 아, 오늘의 주제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 가끔 정말 이상한 재주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런 또 귀여운 허세가 스몰 토크로 좋은데. 그렇지. 우리 뭐 제주하면 또 우리 호영 씨가 제주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예. 네. 뭐 그냥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제주? 어떤 제주? 예. 많은 제주 중에. 많은 제주 중에 일단 뭐 친화력 예. 좋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핑거 요 스냅 소리를 되게 잘 냈어요. 근데 소리가 되게 크고. 그러네. 뭐 이런 소리를 되게 잘 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주네. 심지어 이제 이게 지금 약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 초등학생 막 이런 애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 초등학교 해보세요. 때부터 너무 잘 냈어요. 너무 이거를. 귀엽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어디 가서 누가 노래 부르면 막 옆에서 아니 막 이런 이걸. 걸 하면 또 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탭댄스도 너무 잘하겠네. 근데 탭댄스를 사실 제대로 배우다가 좀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면 좀 잘할 것 같긴 해. 하면 잘할 것 같아. 자, 그래요. 우리 또 화정 누나도 또 있잖아요. 제주가. 여기 있네. 3920님. 화정 언니 제주는 여덟성 아닌가요? 아, 이건 제주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절절절 흐르는 열러러리러리러리러리러리러. 자, 그러면 3608님이 만들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제주 넘버 7 빠밤 7위입니다. 오!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어서 이미 낳는 여자야. 7위 이정현. 와, 제 친구는 안경 전문점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눈의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대요. 심지어 길고양이 눈을 보고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요. 고등어 눈을 보고도 신선도를 체크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도 좀 아는지만 고등어는. 그래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고를 때는 이 친구랑 같이 가면 신선한 어종을 탁탁 골라낼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와 진짜 와네. 와 이거 제주다. 안경 전문점을 하시는구나. 이건 걸맞는 제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길고양이 눈을 보고도 와 대단하다. 그건 대단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생선 고를 때 눈을 상태를 보고 예, 상태. 근데 직접 가서 고를 수 있는지는 잘 몰라. 그렇죠. 그렇지. 예. 막상 또 봤을 때 그게 또 예. 이거 큰 재주인데. 그러니까. 네. 이 현덕 씨가 군대에서 배워온 기술. 빨래 잘 개는 기술이 있습니다. 딱딱 각 잡혀서 개진 옷과 수건을 보면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걸 옷장과 화장실 수건장에 깔별로 정리하면 그것도 재밌고요. 잔재주 있지만 가족들은 칭찬하는 재주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재주죠. 이거 너무 좋은 재주예요. 우리 호영 씨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안 그래요? 은근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의외로 제가 제 주변에 누가 이렇게 이걸 잘하냐면 박태환 씨. 아, 예, 예, 예. 진짜 제가 예. 박태환 씨 집에 갔을 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그 화장실 이런 데 가면요, 호텔에서 해놓는 것처럼 해놔요. 진짜. 그래, 그래. 그게 성격이야. 이렇게 말아놔가지고 딱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예,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티셔츠 접는 법, 무슨 뭐 많죠. 셔츠 접는 법 다 알잖아요. 뭐 인별그램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왜 그렇게는 안 하지? 잘 안 되죠. 몇 번 하다가 안 해. 안 해. 그렇게 잘 개는 무슨 이렇게 틀도 있잖아요. 탁탁탁탁탁 예, 예, 해주는 거. 397호님이 저는 입으로 물방울 소리 잘 내요. 이것도 뭔 재주인가 싶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서 이거 하기만 하면 용돈 두둑히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는 요들처럼 본인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꼭 뭐 해보라 그러거든. 그렇지. 근데 이 물방울 소리 해봐요. 해봐. 잘 못해요. 그게 뭐
어떻게 톡톡 치는 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 지퍼 내리는 소리에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 이 물방울 소리가 진짜 물방울 소리 똑똑똑똑똑 잘하시는 분들 있어. 와, 맞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뭘 하는 게 재주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들이 볼 때는 예 뭘 원래 입으로 이렇게 뭐 따는 소리 같은 거는 맞아요. 어 뭐 뻥 어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 똑 치면 똑 나잖아. 맞아. 자, 7위 곡입니다. 이정현의 와! 와. 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제주도 멋진 스파밤 6위입니다.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6위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우리 삼촌은 세탁소를 29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옷을 세탁하고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어두셨던 게 습관이 되셨던 건지 삼촌은 오징어도 싹 씻기고 손질해서 직접 빨랫줄에 착착착 걸어 가지런히 매달아둡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재밌던지 삼촌의 프로페셔널함 최고. 아, 또 이러니까 이 세탁소에 하시는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 평소에 깨끗한 거 좋아하고 가지런히 막 절대 주름 못 보고 그렇죠? 와 근데 오징어 이 식재료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네 딱딱딱딱 우리 호영 씨는 요리 쪽은 요리는 사실 좀 약하죠. 제가 요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 하면 사실 좀 잘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극반을 하던 시절에 MT 같은 거를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그런 대성리 뭐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데 가서 펜션 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예. 다 우리가 브루스타 해먹는 거지. 그치. 예. 그럼 그럴 때 또 이제 우리가 맞아 전수받은 노하우를 이제 거기서 심지어 콩나물국도 그렇게 잘 끓였다고. 콩나물국 끓이는 게 은근히 어렵다고. 맞아, 그게 중간에 맞아. 뚜껑 열면 큰일 나? 콩나물이 잡내가 난다고. 예. 냄새가 난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가서 그냥 계란 풀고 거기에 스팸 다 뭐 이렇게 햄 다져서 넣고 예.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볶아? 아니 부치는 거야. 전으로. 전처럼 참치 넣고 예. 섞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맛있겠네. 엄청 했죠. 그래 그래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식재료까지도 이렇게 착착착착. 네. 이 습관이라는 게. 맞아. 직업병. 맞아요. 임지선 씨가. 저는 뼈 있는 닭발 먹을 때 한 입에 넣어서 순식간에 발골시킬 수 있어요. 살이랑 뼈랑 빠르게 분리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많이 닭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주죠. 제주예요. 이런 거는 뭐 사실 무슨 프로에서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치? 닭발을 넣었는데 혀로 그냥 그렇지. 싹 나중에, 나중에 뼈만 빠지는 거야. 빠지게. 원래 닭봉 같은 건 쉬울 것 같은데 닭발을? 장난 아니네. 그렇지. 2356님이? 제 친구는 눈 뜨고 잘 자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수업 중에 눈을 뜨고 자도 선생님한테 안 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보면서 저것도 참 재주다 했었네요. 아니 이건 재주가 아니라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눈을 뜨고 자면 이게 안구도 마르고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을 텐데. 근데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을 정도면 그땐 재주라고 생각했겠지 진짜. 그치 지금 편하게 잘 때는 눈을 감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니까 제주예요. 304 하나님이 저는 계란 후라이를 진짜 잘 만들어요. 특히 노른자 깨트리지 않고 써니사이드업으로 노랗게 탱글하게 잘 만드는데 특히 볶음밥 만들 때 위에 올리면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친구들이 SNS에 올린다고 다들 사진 찍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제주죠. 사실 요리 잘하시는 분도 이렇게 탁할 때 노른자 안 깨트리는 거 그걸 뭐 싱싱한 뭐 달걀 뭐 깨트릴 때 뭐 그런다 쳐도 그래도 이렇게 써니사이드업으로 위는 안 익고 밑에만 하얗게 익고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지.
근데 사진 찍을 정도면 그럼 이건 장인이네. 그거를 사실은 이게 후라이팬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 후라이팬의 접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사실 흐트러질 그러니까. 수 있거든. 맞아요. 이런 거 제주예요, 제주. 네. 자, 3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제주 넘버 7 빠밤 5위입니다. 그럴 때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5위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제 동생은 예전부터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휴대폰 속 모든 사람들의 번호를 순식간에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날짜 기억력도 좋고요. 근데 문제는 숫자 빼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름, 얼굴, 심지어 바로 점심에 먹은 메뉴도 까먹어요. 에휴. 이거는 진짜 제주 아니에요? 번호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그래, 그런데 숫자 빼고는 또 다 잊어버려. 아, 그것도 제주야.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맞아. 있어. 맞아, 우리가 뭐 할 때 제주는 제주지만 이상한 거는 그것도 제주다 이러는 거. 맞아. 이것도 제주네. 제주야, 어떻게 제주야. 이름 숫자 빼고는 다 잊어버려. 오. 그렇게 하라 그러다 못하겠구만. 제주네, 제주. 박성희 씨가 전 한 번 들은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바로 성함을 말하면 은근 감동받더라고요. 감동이죠. 사실 기억력은 좋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 이름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재주지. 재주지. 사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건 그거 쉽지 않아요. 엄청난 감동이죠. 그럼. 근데 우리 이름 기억을 못해가지고 막 맞아. 이러면서 이름을 못 불러주잖아. 맞아. 아이고 이런 건 재주입니다. 사고 이인님이 저는 문자 할 때 이모티콘을 적재적소에 참 잘 씁니다. 이것도 재주 맞죠? 재주죠.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너는 없는 이모티콘이 없는 것 같다고 수집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 이 적재적소에 잘 쓰는 이모티콘. 어떤 때는 잘못했고 이상한 게가 갈 수 있어. 큰일 나지. 그렇죠. 예. 청용경님이 저는 소맥을 황금 비율로 만들 수 있어요. 1대 4 비율로 너무 소주 맛이 과하지 않고 밍밍하지도 않은 원샷하기 좋은 황금 비율 아시죠? 이것도 은근 힘들어서 술 마시러 간 자리에서 늘 제가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제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모셔오잖아요. 그렇지 막, 맞아 예, 맞아. 예, 예. 엄청난 제주입니다. 뭐 호영 씨 술을 안 마시니까 근데 이런 거 잘 타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술자리를 잘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 이렇게 따르는 거 보면 눈썰미가 좋은 게 그래, 제주야. 제주야 제주. 눈썰미가 좋은 그 게. 그 제주야.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제주 갖고 계세요? 자 오이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야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허이 김호영 씨와 내 멋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습니다. 네네. 자, 수박 모자를 쓴 호영 씨가 네 반겨줄 겁니다. 3236님이 저는 한 번 본 사람은 잊지 않고 바로 알아봐요. 이야. 친구가 친척 언니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제가 몇 달 후 제주도에서 친구의 친척 언니를 우연히 본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희 언니 지금 제주도 왔어?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진에서 한 번 봤을 뿐인데 저의 눈썰미 제주 인정이쥬? 인정이요. 인정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있어. 어떤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돼. 그렇지. 이렇게 보면 어 잠깐만 허영아 저 사람 나 몇 년 전에 누구 파티에서 가서 봤어. 어. 그 사람이야. 이래서 어 막 이래갖고 막 이제 막 어. 맞아, 여기 여러 가지가 풀리는 경우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예, 사건도 그렇고 목격자 맞아, 맞아. 이런 거 너무 재주죠. 너무 재주야. 저도 살짝 이런 스타일이지. 어. 저 살짝 이런 스타일이야. 어. 그래 그래. 눈에 이제 들어오면 어, 이제 잘 잊지 않는 스타일. 팔사사구님이 저는 다른 사람 차 번호도 잘 외워요. 어머. 그래서 가끔 주차장에서 친구 차 보고 어? 내 친구 차네? 이렇게 말하고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 번호판 보고 친구인 줄 알아봤었어요. 창문 열고 손 흔들었다니까요. 이야. 그래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특화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3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제주 넘버 7 빠밤 4위 곡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4위 심수봉 사랑밖엔 난 몰라. 연애 초기 발달한 제 친구. 그 친구는 연애 얘기 10초만 들어도 걔는 되겠네 어어 딱 봐도 둘이 마음이 있어 사귈 거야. 근데 너는 안 돼. 너 그 남자랑 헤어지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묘하게 이 친구의 이런 촉이 딱 들어맞는다니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연애를 못해요. 야 너나 잘해. 근데 뭐 너나 잘해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하여튼 나도 고맙고 너도 잘해 이래야지. 나 내 얘기인 줄 알았어. 내 얘기인 그러니까, 줄 알았어. 근데 가끔 이런 너나 잘해 이거 좀 밉지 않아요 말투? 그렇지. 어, 이렇게 다 도움을 줬는데. 그럼 뭘 또. 어쨌든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맞는 그렇지. 거지 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촉이 발달한 친구가 있어요. 있어. 그리고 촉이 진짜 무딘 애들 있어. 아유. 진짜 맨날 헛다리만 잡고. 김정희 씨가 제가 아는 점쟁이도 인정한 저의 재주. 저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촉이 좋아서 진짜 잘 알아본대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촉이 있어요. 질 나쁜 사람은 관상만 봐도 피해야겠다. 본능이 말해줍니다. 아, 이 본능이 얘기하는 건 좀 귀를 기울이래요. 맞아요. 본능이 말하는 거. 아, 왜 모든 사람이 좋던데 왜 나는 좀 쎄야지? 아, 왜 나는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지? 그럴 수 있어. 어 그런 거를 해야 돼. 예, 자기 마음의 소리 따라가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상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좋은 사람 같다 나쁜 사람 같다는 알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넘어선 걸 아는 거잖아. 그렇지. 정희 씨는 그렇죠. 그렇잖아. 좋아 보여도 안 좋아 나빠 보여도 저 사람 친구야 이걸 아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3257님이 저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오, 너무 좋은 재주지.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풀어주는데 그러면 대부분 웃으며 인정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잘 지내고요. 어, 이거는 엄청난 재주뿐만 아니라 그 위에 관리자나 뭐 이런 분들이 배워야 네. 되는 스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해도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럼. 나에게 너무 이로운 말인데도 기분이 나빠. 그렇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듣고 싶죠. 그럼요. 어. 맞아. 근데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떤 문제를 잘 얘기해 주는 건 배려고 재주고 그럼요. 나아가서는 배워야 될 스킬입니다.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우리 호영 씨는 좀 기분 나쁘게 좀 얘기를 하시는가? 저요? 저는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태폭?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죠. 예. 지금 이제 3257님처럼 그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하면서 잘 얘기해 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한번 잘못 건들면 이제 확 물죠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딱 두고 얘기 그런 것도 필요해. 가만 안 두지. 그런 것도 재주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민망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해. 그러다 보면 얘기가 이상하게 있죠. 맴돌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재주입니다. 자, 3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재주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 널 위한 소리 내
쌈이, 아이유, 스롱, 잔소리. 어렸을 때 보육교사를 했던 우리 엄마. 일을 그만둔 지 몇십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는 애기만 보면 얼른 달려가서 바로 안아주고 그럼 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이런 엄마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네가 얼른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내가 애를 봐주지. 이런 엄마가 어딨니?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아이들을 잘 얼르고 이렇게 달래고 이런 분도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잘 몰라도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잘 다뤄주는 예.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울지 않는 애도 한번 안으면 아악 울고 강아지도 막 짖고. 3236님이, 저는 아기를 잘 재워요. 아기가 편한 자세로 바운스 바운스 리듬 타면서 한 손으로 미간을 쓸어내리면 잘 자거든요. 이런 저의 재주를 주변 아기 엄마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할 재주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 헤아려서 보면 이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벌써 아기를 안을 때 자세가 편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 많이 안아보신 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뭘 잡을 때 편안하게 맞아요, 해주시는 거야, 그렇지? 이 은주 씨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는 편인데 무릎은 까져도 스타킹은 절대 구멍이 안 나요. 제가 넘어질 때 자세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매번 한숨 쉬면서 이것도 재주라고 하셨어요. 이건 진짜 재주인데? 어머. 예, 이거는 어디 나가야 되는데? 보통 스타킹에 구멍이 잘 구멍이 나죠. 예, 그래서 조금만 넘어지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 예, 그 올이 나가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무릎은 까졌는데 스타킹은 안, 근데 괜찮다고? 계속 그렇대. 그러니까 엄마가 매번 한숨 쉬는데 이거는 그래도 스타킹이 구멍이 안 나 다행이다. 이런 한숨이야. 유승주 씨가, 저는 길을 잘 찾고 위치 감각이 좀 있달까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라도 저 건물 같은데? 저기 돌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백발백중이에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일부러 처음인 척 하는 거냐고 오해도 많이 샀다니까요. 있어.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이런 재주 너무 좋지. 근데 뭔지 알아요. 대부분 이제 공간 지각 능력 막 이래가지고 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여성분인데 길 잘 찾으세요? 저 잘 못 찾아요. 우리 호영이 잘 찾죠? 저 잘 찾아요. 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을 잘 찾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반대로 길 잘 모르고 이런 사람 너무 답답해. 답답하지. 난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좀 이제 스트레스 받죠. 아, 그렇겠구나. 내가 너무 길을 잘 알아가지고. 저는 그냥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 꼭 뒤에서, 아니 저기 왼쪽으로 뭐 제 1차선 타시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 우린 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길을 아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앉고 계속 운전하는 거 보더라고. 한 번씩 훈수 돌죠. 더 빠른 길이 있고 뭐 하니까. 맞아, 이거 재주입니다. 길을 잘 찾고 위치 감각이 있는 거 저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자, 3위 곡 들을까요? 아이유, 스롱의 잔소리. 이렇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나를 안둔. 3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제주 넘버 치스 빠밤 2위 곡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2위 블락비 헐. 이건 사실 소소한 제주인데요. 제 친구는 물통 세우는 걸 잘해요. 가끔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물통 세우기 게임 아시죠? 페트병에 물을 반쯤 담아두고 위로 던져서 딱 세우는 그 게임. 저는 죽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친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일세. 이것도 재밌겠다. 페트병에 물을 반쯤 담아두고 위로 던져서 그게 딱 세우게 하는 거. 이거 친구들끼리 잘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주지. 제주죠. 그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을 잘 잡아서 뭘 계속 세워. 세워. 돌도 그렇고 뭐 그렇게. 뭐든지 그거 잘 세우대. 그런 것도 참 딱 그 예, 맞아. 칠하다 이공님이 저도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하찮은 재주 하나가 있는데 저는 요가도 안 배웠고 연습도 안 했는데요. 머리 박고 물구나무를 설 수 있어요. 나이 50 넘었는데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이거 하찮은 재주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코어의 힘도 네.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예.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가끔 이런 걸 잘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맞아. 근데 점점 나이 들어서 근력도 저는 50 넘어서는 될 수가 없는 안 건데. 되지, 잘. 오. 진짜. 그치 이거는 이제 또 사실 50 넘어서 야 너 물구나무 서게 해봐 이랬을 때 자 봐봐 뭐 이럴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재주네요. 그럼요. 예. 호영 씨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안 돼. 누가 잡아주면. 잡아주면 뭐 잠깐 서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내릴 때 또 조심해야지. 맞아. 허리 다친대. 7422님이 저는 집에 오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스위치 내리듯 잊어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오, 이것도 좋은 거다.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별일 아니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달까요?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매일 소모하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요. 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려고 막 명상하고 그러니까 뭐, 밤에 막 이렇게 캔들도 켜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야, 근데 딱 집에만 오면 별일 아니네. 뭐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오면 이제 회사에 생각 안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아, 쉬운 게 아니죠. 이거 엄청난 재주고 이거 그럼, 배우고 싶네요. 그럼.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 좋은 거죠. 예. 이 재주 갖고 싶네요. 네. 자, 3608님이 보내준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재주 넘버 7 빠밤 1위입니다. 1위 카라 프리티 걸. 마지막 1위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랑하는 저만의 재주입니다. 저는 고깃집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손님들 상에 가서 고기를 잘라주곤 했었는데요. 고기 하나는 기똥차게 잘 잘랐습니다. 얼마 전 우리 조카가 종이 인형을 가지고 와서 잘라달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 흐트러짐 없이 가위질을 팍팍팍팍 해서 자르니까 조카가 물개 박수를 치더라고요. 오랜만에 조카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아우, 당당한 재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게 참 중요한 또,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익숙함이 또 있죠. 고깃집 알바를 해서 고기를 잘 잘라주고 뭐 가위를 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주 잘 자르시네요. 예. 김혜진 씨가 저는 글재주는 그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고 퀴즈에도 도전하거든요. 은근 선물에 당첨이 잘 돼요.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재주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김혜진 씨, 예, 오늘도 당첨되신 거네요. 예, 오늘도 소개가 된 거니까. 그렇죠. 예. 요거는 선물이 없는 소개. 선물이 없는 소개 드릴게요. 드려야지.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광고 듣고요. 1007님이 어떤 재주가 있나 생각해보니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자기는 날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라고. 자기는 날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아주 큰 재주야. 아주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런 재주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3608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끝곡 카라의 프리티 걸 들으면서 우리 호영 씨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네. 호영 씨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해피 먼데이. 에러.